그냥 생태도 가운데 껴있어요. 참 그림이 그지 마라 애기 같잖아. 글자도 작은데 한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뭐 외모를 봐도 시원하잖아요. 노래도 또 시원하고. 일단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저희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 트로트 아이돌 가수 정국구입니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국 최초의 트로트 아이돌입니다. 요즘 아이돌이 너무 이상한 노래들 불러갖고 연세 되신 분들은 저게 노래야 뭐야 무슨 소리냐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시는데, 우리 정국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이렇게 또 열심히 불러줘서 요즘 정국구 이름 그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요즘 행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바쁩니다. 이제 곧 지상파 공중파를 전부 휩쓸고 네, 한류스타로서 외국 공연도 이제 다니죠. 중국에 벌써 내년에 뭐 한 6개월 잡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금 중국 세 번 정도 왔다 갔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트로트도 한류 열풍의 중심에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네. 열심히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국구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전국구 오면 저 친구들 노래 좋아 괜찮아 하고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곡만 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곡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새로운 타이틀곡인 이 밤을 다 함께였고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들을만 하셨습니까? 여기 혹시 초상 찍어 온 건 아니죠? 네, 여러분 떠서도 됩니다. 정말 괜찮았습니까?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주위에 계신 여자분들만 네 하는 거 봐야지. 아니, 왜 남자 선생님들은 전부 별로신가 봐. 대답을 안 하시네. 들을만 하셨어요? 네. 에이, 참. 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트로트 정말 세계적인 열풍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하시고 노래 한 곡도 전해.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요즘에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좀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고 가슴이 비우는 것 같은데 모든 일 잘 풀리시라고 소망 다 모두 이루시라고 잘 될 거야 불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